라인부터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하는데, 치환을 필요할 때만 할게. 자, 먼저 45번부터 천천히 알아보자. 자, 이 함수의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을 체크해 보자. 마이너스 1이 여긴데, 여기에 이쪽으로 다가가잖아. 얼마로 다가가? 1이네. 자, 두 번째. 1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생각하면 1보다 조금 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1.1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봐, 그냥. 그럼 F 한 0.1로 계산되니까 0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해주면 편해. 0의 우극한은 당연히 여기지. 그래서 0으로 가. 그래서 1 더하기 0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4번 체크해주면 돼. 다시 한번 해보자. 46번이고, 첫 번째는 또 1에 대한 우극한을 읽어내래.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야 되니까 이게 우극한이지. 얼마야? 0이지. 자, 그 다음에 1에 대한 자극한인데, 1에 대한 자극한이라는 것은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지. 그래서 한 0.99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해.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F 마이너스 0.99 정도 되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 크지 않아? 그지? 마이너스 1보다 좀 작다면 마이너스 1.01 정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다라고 인지를 하면 좋겠지. 아니면 1 마이너스 2 부분에 0을 살짝 붙여놔봐. 이걸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니까 F 마이너스 1 플러스 0, 즉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읽어라 라는 신호를 캐치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읽어내면 되니까 오른쪽에서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거지. 다시 해보자. 47번 라인인데, 이것도 이건 1에 대한 좌극한을 읽어내면 되니까 1의 왼쪽, 딱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근하는 값은 3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에 대한 우극한이야. 이게 2 플러스 0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걸 여기 x자리에 넣었어. 그럼 f 5 빼기 2 플러스 0이라고 넣어봐, 이렇게. 그럼 f 3 마이너스 0. 0도 이렇게 부호 관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건 3에 대한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이 되는 거지, 좌극한. 3을 기준으로 좌극한은 이렇게 왼쪽에서 다가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1이야, 1.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재밌지? 자, 다시 한번 48번. 먼저 1에 대한 우극한은 정상적으로 읽어내면 돼.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왔더니 1이네.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0을 1에 대한 우극한을 여기다 넣으래. 그러면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만 해줘도 돼. 선생님 때도 다 이렇게 했는데 안 틀렸어. 그러면 0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지. 1 빼기 1은 0이 됐고, 마이너스 0은 따로 계산을 해주자고. 그러면 요건 0에 대한 뭐를 읽혀? 살짝 왼쪽이잖아. 좌극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럼 0을 기준으로 좌극한이니까 이쪽으로 가지. 그래서 2가 되고, 1과 2를 곱할했으니까 2가 되는 거지. 자, 49번 가보자.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을 그냥 계산하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2를 향해서 가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랬으니까 좌우 극한을 훑어보면 돼. 먼저 우 극한 훑어보자. 그러면 얘는 우 극한이 얼마야? fx의 우 극한. 1에 대한 우 극한이야, 지금. 1에 대한 우 극한. 얼마? 요거지. 1이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0이 여기 들어간다고도 생각을 해봐. 그럼 F 마이너스 1 플러스 0으로 넣어보자, 이렇게.
따라서 f-1-0이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가 봐. 그랬더니 2가 되지. 요건 2야. 곱해서 2. 이번에는 해야 될 작업은 당연히 우극한 했으니까 좌극한이니까 아까 읽었던 거 여기 남겨놨잖아. 반대로만 읽어내면 되거든. 반대로만. 그지? 어차피 반대할 거야. 부호관계 때문에. 아까 읽었던 것에 반대 1. 아까 읽었던 것에 반대 2. 우좌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도 2니까 좌우극한이 일치해서 니은도 극한값이 2로 존재하는 거지. 마지막 디귿. 디귿은 먼저 우극한부터 하자. 그러면 fx 극한이랑 fx-1의 극한을 더하는데, 일단은 fx2에 대한 우극한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이거지. 얼마? 1이 되겠지. 좌극한도 미리 읽어놓자. 좌극한 얼마? 2지. 더하기. 이번에는 치환까지는 가지 말자고. 먼저 이2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f 2 플러스 0 마이너스 1이고 2 빼기 1이니까 f 1 플러스 0으로 해석을 하면 돼. 1에 대한 우극한이 되는 거지. 1에 대한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도 1이야. 어차피 둘다 1이 될 거야. 자, 그래서 하나는 2, 하나는 3이 되니까 좌우극한이 달라.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50번도 가보자. 자, 이번에는 각각의 극한을 그냥 읽어내서 계산해라. 먼저 1에 대한 좌극한을 읽어내자. 1에 대한 좌극한. 1이 한 이쯤에 있겠지, 뭐. 그지? 좌극한이니까 이거지. 그래서 3이야, 그냥.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해석하라고? 1-0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f 1-0 빼기 1 f 0-0이 되는 거지. 그럼 0에 대한 좌극한으로 해석이 되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니까 0이 되는 거야. 곱해졌어. 그럼 0이지. 두 번째,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마이너스 1이 분명히 이쯤에 있을 것 같기는 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얼마야? 이렇게 함수식도 주어졌거든.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함수식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보자고. 치환하느니. 그럼 f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 1이야. 이거 계산되면 f 0 플러스 0이지. 즉 0에 대한 우극한으로 해석이 돼. 0을 기준으로 우극한이 얼마? 3이겠지. 둘이 또 곱해지잖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앞에 계산해 놓은 0이랑 더하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1번 라인. 51번도 좀 비스무리하게 정리되지. 일단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래.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접근해 보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읽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다시 이거,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한이 여기에 들어갈 거야. 플러스 0 붙여놓고 넣어버려, 그냥. f 마이너스 2 플러스 0 플러스 3으로 읽어내. 즉, f 1 플러스 0이니까 1에 대한 우극한. 1을 기준으로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그래서 1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52번이야. 다시 여전히 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더 그려보면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원점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자, 그림은 그려놨어, 벌써. 여기 좌표는 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될것 같긴 한데. 자,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읽어내자. 마이너스 1이 여긴데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2에 대한 좌극한.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야 돼. 맞지?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53번이야. 0에 대한 우극한을 읽어내래. 요거잖아 그냥. 그지? 그래서 2 맞네. 니은. 1에 대한 우극한을 읽어내보자. 1에 대한 우극한. 1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서 접근해보면 2가 되겠지. 4에 대한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갔어. 2가 되지. 아, 4에 대한 좌극한이 아니구나. 지금 여기는 치환을 이용해야 되지만 4 빼기 0을 넣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F. 4 빼기 0 빼기 1이니까 F. 3 빼기 0. 3에 대한 좌극한이 되는 거지. 3을 기준으로 좌극한. 얼마야? 2지. 그래서 2 더하기 2니까 3이 아니잖아. 4잖아. 자, 마지막. 이거는 특정 지점 A로부터의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큰 지점을 찾으라는 소리야. 우극한이 더 큰 걸 찾아야 돼. 그러면 뭐 지금 극한값이 다른 지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두 군데밖에 따질 데가 없기는 해. 솔직히 여기랑 여기 나머지 부분 따질 수가 없잖아. 극한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좌극한이야. 이게 우극한이고 우극한이 확실히 더 크다. 맞지? 그래서 그 A는 1이 될 거야. 하나. 자, 여기는 이게 좌극한이야. 이게 우극한이고 좌극한이 이번엔 더 크거든. 그치? 그래서 이번엔 좌극한이 크니까 1밖에 없어. 그래서 한 개가 존재해야 돼. 이것은 틀렸지. 정답은 1번이 돼야 돼. 54번이야. 이거는 마플 교과서를 할 때도 충분히 등장을 했던 것 같아. 분모로 분자를 나눠놓고 대분수 표현을 주랬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F 1 플러스 나눈 것분의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똑같은 분수인 거야.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들어가면 이게 0이잖아. 그럼 1 플러스 0으로 해서 가고 1에 대한 우극한을 바로 읽어내면 되지. 치환을 안 해도. 그럼 1에 대한 우극한이야. 1에 대한 우극한 1이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만 읽어내래. 그냥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4번이 되는 거지. 일단은 이 유형은 마지막 문제인가 봐. 다른 유형도 어려우면 부담 없이 꼭 말해야 돼 나한테. 자, 리미트. 먼저 안에 있는 예의 극한부터 해결하고 가자. t를 0으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f 아까 같은 작업을 할 거야. t 플러스 1로 2t-1을 나누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2-t 플러스 1분의 3이야. 그러면 이건 2에 대한 무슨 극한처럼 해석이 돼? 좌극한처럼 해석이 되거든. 2에 대한 좌극한. 근데 합성함수라는 건 잊지 말고 2에 대한 좌극한이야. 그럼 얼마로 가? 0으로 가는데 0보다는 살짝 위에 있지. 살짝 위에 있어.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살짝 미세하게 이 지점으로 가긴 가는데 요쯤이니까 0보단 살짝 위에 있는 게 맞잖아. 그러면 이 극한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푸는 거야. 아,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는 x라고 치자. 이렇게. 그럼 이제 0에 대한 우극한을 읽었더니 얼마야? 얘는 1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놈의 극한을 좀 정리를 할까요? 리미트.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다 라는 거 잊지 말고 F 당연히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2라고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음의 무한대가 들어가면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2니까 1 마이너스 0 정도 되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1에 대한 좌극한으로 해석이 가능해. 1에 대한 좌극한이야. 좌극한이니까 이거지. 그러면 4로 다가가긴 해. 그지? 4로 다가가긴 하는데 4보다 조금 작아. 얘가 4보다 조금 작아. 아주 미세하게 작지만. 그러면 이 극한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아, 4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가는 얘를 x라고 잠시 해보자. 됐지? 그럼 이제 합성함수가 정리되면서
이제 사회에 대한 좌극함만 읽어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지.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구해놨던 값 1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값은 5니까 빼보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마지막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캐치를 해봐.